対戦相手のアゲランタニー選手について私は、持っている情報は、まあ、年齢も若く打撃も上手でレスリングも上手で、タフな選手だと思っております。He's very athletic and very strong. That's for sure. He's very strong. He has the Japanese mentality, go for war kind of mentality. アギラン・タニー選手の対策についてですね、私が思う今の見解は、テイクダウンをものすごく上手にどんどんどんどん前に出てくる選手なんですけど、私もずっと柔道をやってましたので、相手を投げたり防御したりするのは得意だと思っております。なので、そこには問題ないのかと自分で今思っております。He has a lot of strengths. Definitely his experience is number one because of fighting so many high level guys for a very long period of time. Number two is he has improved from just being a judoka to a boxer who puts people down, you know. Another thing is his grappling. So he's very well experienced everywhere.私が思う次の試合の展開について、やはり私も柔道をやってましたし、彼もレスラーなのでグラウンドになる可能性は結構な確率であるんではないか、その中で、打撃の攻防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Most of his fights I've watched, he's very durable. スタンドとグラウンドで2つで攻めたいと思います。 Hey Akiyama, we're gonna have a bout on the 15th of June. I hope you bring your A game on.예상대로 초반부터 그래플링 싸움을 거는 아길란 타니. 그의 거칠고 공격적인 태클로 주성우는 링 밖으로 떨어질 뻔했다. 예고한 대로 아길란 타니의 레슬링을 유도로 카운터치는 주성우는 상대방의 힘과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것이 진짜 무술고수답다. 추성훈이 도는 방향으로 발차기를 차주면서 그를 코너 쪽으로 몰아넣는 아길란 타니. 영락 없는 레슬러의 모습이다. 이번엔 전략을 수정하여 펀치로 압박하고 코너로 몰아넣는 아길란 타니. 그토록 원하던 그라운드 싸움이 시작되었다. 녹음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다리도 오므려졌다. 주성훈 선수의 등 근육, 지금 봐도 놀랍다. 타니는 계속해서 똑같은 전략을 노리지만 주성훈이 점점 타이밍을 읽으면서 테이크다운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후반 라운드부터는 그라운드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타격전으로 펼치기 시작하는 아길란 타니. 경기가 끝나기 직전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는 아길란 타니. 그리고 4년 만에 격투기에 복귀했지만 주성훈 선수는 아쉽게 패배하고 만다. 복귀전에서 아쉽게 패배했지만 8개월 만에 다시 경기가 잡힌 추성훈. 그의 나이 만 44이었다. 토기를 やりながら テレビに 出る 機会が 何度か あって 私の ファッションであったり その 生活をする
まあ、雑誌のモデルをさせてもらったりっていうところで格闘技と並行にいろんなメディアに出るようになりました。すごく緊張しましたね。楽しかったですけどね。まあ、ちょうど子供が生まれて2年ぐらい、2歳、3歳ぐらいの時にそういうリアリティショーがあるということで、初めは断ったんですが、どうしても出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オファーをいただきました。まあ、家族の生活を皆さんに見せるということでプライベートがなくなると思って嫌だったんですよね。あまり私が子供の写真を撮ったりビデオを撮ったりする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よね。番組を通してそれがフィルムとして残るのでいい思い出にな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オファーを受けました。私一人の撮影であれば全く自分の都合でいろいろ動けるんですが、子供と一緒ということでやはり子供に合わせ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ところで、すごくやはり撮影として大変でした。1回目の放送が出ても爆発したので正直びっくりしました。一度、私と娘と2人で日本から韓国に入った時に、空港で取材陣が待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のカメラの台数が多分100台以上あったと思うんですよ。それを見た時にものすごいことになってるなと思いました。正直驚いたのがまず一つと、その次にすぐにやはり今言ったように娘がすごく怖がって僕から離れなかったんですよね。それが逆に彼女のトラウマになってしまって、空港の韓国の空港を出る時には必ず抱っこしてくれって一時期続いたんですよ。もしかしたらカメラがいるんじゃないかって言って、ストレスで余計に彼女をプロテクトしなくてはいけないなと思いました。やはり撮影の日がもう必ず決まっていて、その日はもう2日3日は必ず撮られるので、そういう撮影とトレーニングと両立させ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大変なんですけれども、逆に撮影をする時にリラックスをしてオフにして、そこで娘から元気をもらってオンでトレーニングをするっていう切り替えをしてました。8개월 만에 다시 경기에 임하는 추성훈. 이번 상대인 E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모하메드의 전적은 9승 5패로 승리한 9번의 경기 중 판정승이 단 한 번뿐인 굉장히 공격적이고 화끈한 파이터이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가는 추성훈. 압박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전략으로 보인다. 경기 시작부터 큰 펀치를 노리는 모하메드. 역시 이번에도 KO를 노리고 있다. 바로 그때 펀치러시에 들어가는 모하메드. 추성훈 대위기를 맞이한다. 다시 타이밍을 잡자마자 돌진하는 모하메드. 1라운드에 KO승을 거두는 것이 이번 경기의 전략으로 보인다.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에서부터 주먹을 날리며 무작정 돌진하려는 모하메드. 하지만 추성훈이 점점 타이밍을 잃기 시작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있다. 이젠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전진하는 타이밍에 카운터까지 꽂아놓는다. 초반에 체력을 많이 쏟은 모하메드, 추성훈의 스텝을 따라가지 못한다. 계속해서 같은 전략을 노리지만 이는 먹히지 않고 애꿎은 로우킥만 맞는다.
폭발력과 파워로 돌진하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지만 노련한 베테랑 추성훈에겐 그저 모든 것이 읽히고 말았다. 목소리는 차분해도 나도 이만큼 기쁘다. 5년 만에 첫 승리이자 13년 만에 첫 KO 승리를 기록한 추성훈. 이때 그의 나이 만 44. 남자로서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키야마! 아키야마! 오마이! 오이! 오마이 適当な것도 やってんじゃねえ 오마이! 試合に穴開けたの分かってんだよ。へえ、おら。おい、次は。お前だよ。おい、首洗って待ってくれ。ただ、9月6日に、俺にオーダーが届きました。お前なんてことあったんだよ。おい、言えよ。おい、嘘つくんじゃねえよ。おい、なんとか言えよ、この。 笑い事じゃねえんだよ。なんとか言えよ早く。あのね、まあ皆さん多分いろんなSNSをご存知で見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まあ断った理由としては私が筋肉を断裂してしまい、関係ねえよそんなの。それが、先生の判断といろんな選択肢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だ、だからなんで2ヶ月あんだからやりゃいいじゃねえかよ。おい、 2008년 K1 시절부터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던 사이였던 아오키 신야와 추성훈. 이때 당시 추성훈의 나이는 만 47. 신야는 39살이었다. 그리고 아오키 신야는 이때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16승 5패를 기록했으며 원챔피언십에서만 4연승을 기록 중이었다. These icons cannot wait to get their hands on each other. And there's no dream match. Expect dynamite. Right on the line. 그렇게 경기가 시작하고 극단적으로 그래플러 성향을 띠고 있는 아오키 신야는 시작부터 태클을 시도한다. 경기가 시작한 지 30초 만에 책가방 마냥 추성훈 선수의 등을 잡고 바로 초크를 노리는 신야. 1라운드 5분 중 4분 30초 동안 상대방의 몸무게를 지탱하며 방어해야 했던 추성훈. 해외 해설진은 그의 체력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본인의 페이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성훈 선수. 드디어 기회를 잡은 추성훈. 15년 동안 묵힌 감정을 주먹에 싣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때려주기 시작한다. 온몸으로 승리를 기뻐하는 추성훈. 10년 넘게 악동 아오키 신야의 독설을 견뎌내야 했던 그였기에 이번 승리는 그만큼 더욱 달콤했을 것이다. 참고로 추성훈 선수는 자신이 반백살이 될 때까지 현역 파이터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원 챔피언십에서 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명경기를 보여줄지 기대해보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강 아톰급 파이터로 평가받는 함서희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오는 9월 30일에 원 챔피언십에서 잠정 타이틀 매치를 펼칠 예정입니다. 상대는 귀여운 춤과 살벌한 무에타이 실력으로 유명한 스탬프 페어텍스. 원 챔피언십에 새로운 한국인 챔피언이 탄생하기를 바라며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